안다, 음식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언제 저희 한번 초대해 주세요. 물론이죠. 언제든 오세요. 정말 음식 잘해요. 진짜 맛있었어요. 그때 나도 불러줘. 오늘은 거든요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. 여러분, 한식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? 한식은 건강하면서도 맛이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이렇게 어떤 일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면 돼요. 네,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다른 사건이나 행동이 이어서 일어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고 나서도 배웠죠? 네, 아! 난다, 어제 한국어 수업에 왜 안 왔어요?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. 지금은 괜찮아요? 네, 약을 먹고 나서 괜찮아졌어요. 그럼 난다의 회복 기념으로 녹화가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저희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. 네, 두 사람이 오늘 배운 표현을 정말 잘 활용했네요. 네, 그럼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까요? 세종학번 학생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